예, 안녕하세요. 임상수라 합니다. 저는 이전에 30년 넘게 공직 생활을 하고 우리 챌린저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. 네. 여기 오기 전에 주로 공직 생활을 하면서 이 접했던 장애인이라 하면 보통 지체장애인을 주로 하고, 여기 와서 자폐성인 우리 이런 친구들은 보면서 이런 장애를 가진 친구들도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. 우리 이 친구들을 보면서 3년이 이제 다 돼가는 시점이지만 그 당시 처음에는 이 도전적 행동이 엄청 많아갖고 좀 처음에는 접하는 게 겁나고 했던 그런 기억이 처음엔 되살아납니다. 도전적 행동을 하는 친구들로 인해서 다른 친구를 위해서 이 운전을 통해서 외부 활동을 하게 됐을 때 지금 생각하면 그 친구가 10분, 20분을 안 넘기고 화장실을 가야 하는데 그 당시 2시간 동안을 비 오는데 돌아다니면서 지금 생각해도 이 친구가 어떻게 그걸 참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은 진짜 고맙다는 생각도 들고 참 지금 의아한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합니다. 서두에서도 얘기했듯이 이 도전적 행동이 꽤 많았었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우리 시설의 복지사님을 비롯한 이 관계자분들의 그 노력의 그 결실이라 할수 있는 이 친구들이 도전적 행동이 거의 없어지고 이제는 우리와 같이 일상생활을 같이 할수 있다는 게 아주 크나큰 변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도전적 행동이 지금 생각하면 그냥 나타난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의사 표현이 안 됐을 때 도전적 행동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이런 시각화 자료를 통해서 그들의 그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봤을 때참 의미 있는 그 자료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처음에는 왔을 때이 도전적 행동이 심하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에 별도로 저 자료나 영상 뭐 교육 자료나 이런 걸 통해서 이 돌발 행동이 있을 때 대처하는 이런 형태가 주였다면은 지금은 이 친구들하고 같이 대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뭐가 필요하고 지원했을 때이 친구들이 더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당시하고는 많이 달라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. 참여하는 이 친구들이 처음에 비해서 전부 다 눈에 띄게 많이 좋아진 거는 그 어느 한 친구가 아니고 다 좋아진 걸 보면서 이런 국가적인 사업이 꼭 필요하구나. 필요에 앞서 더 확대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이 챌린저 사업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든 하게 되면 그 일을 뭐 누구나 더 계속 하고 싶어 하는 거는 아마 인지상정이 아닌가 싶은데 특히나 우리 이 친구들이 처음에 비해서 지금 달라진 모습을 보면서 아, 이 친구들하고 지속적으로 더 하면은 일상생활에서도 우리의 작은 힘이지만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참여하고 있습니다. 지금보다 더 나은 이들이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었으면 가장 좋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의 그 작은 힘이나마 그 지원이 가능하면은 가능할수록 이 친구들이 더 생활하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. 이 국가에서 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
제가 공직 생활을 한 30년이 넘게 하면서 이런 장애인들을 위한 이런 사업은 우리 현재 이 복지관 관계자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적극 더 확대돼야 되는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이런 그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.